자, 4번 볼게. 4번이요? 자,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 문제 볼게. 역시 단어들은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 For the rest of 하면은, 이제 이게 rest가 휴식도 되지만은, 나머지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 나머지 시간 동안 이 말이야. 너 이번 주뭐할 거야? 오늘 화요일이야. 그러면, 뭐, 이번 주 동안은 이 말은 월화를 말하는 거야? 수목금토일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런 거를 이렇게 for the rest of 이렇게 써. 그래서 그주 남은 동안 이 회사는 뭐를 했다? 뭐를 한다? 아, 할인을 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할인을 한다니까 할인이라는 명사를 찾아야겠네. 어디 있다? 이거는 할인할 수 있는 형용사. 이거하고 이거지. 자, 그런데 이거는 S를 붙였고 이건 S를 안 붙였어. 어느 게 맞을까? S 붙인 게 할인을 한다. S를 붙인 거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명사를 쓸 적에는 앞에 어 같은 것들을 쓰면 S를 안 붙이고 어를 안 쓰면 S를 붙이고. 그렇지? 그럼 A가 맞겠지? 그래서 이 회사는 할인을 한다. 모든 수영복이야. 수이면 수영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인은 주요한 핵심의 말이야. 셀링 포인트니까 뭐 판매 핵심은 뭐야? 마루스키 페달스 바이스클이네. 회사 이름이 마루스키 페달스고 자전거 회사네. 이 자전거의 판매 포인트는 그러니까 핵심 판매 장점, 포인트는 뭐다? 그들의, 그, 즉, 페달에, 아니, 뭐, 여기서는 뭘 파는 거야? 이 자전거들의 뭐다? 이거다. 비동사 뒤에니까 보니까 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겠지. 명사나 형용사 골라야 돼. B의 동명사도 명사지? A. 형용사,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형용사지? 이게 신뢰성, 명사지?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성 있는 게. 그래서 그들의 뭐다? 이거는 이건 의존하는 것이 말이야. 의존하는 것이야. 뜻이 다르구나. Reliable은 신뢰할 수 있는, 이거는 신뢰성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측정은 그들의 매일 사용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성이다. 이런 명사가 들어가겠지. 답은 D가 되겠지. 자, 이 사람은 남자 여자? 여자 받았다. 글로 된 서면으로 된 뭐를?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거 현재분사야 과거분사야? 과거분사야.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지? ing 붙은 현재분사나 ed 붙은 과거분사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얘네들은 얘는 명사를 꾸며주거든. 그래서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니까 여긴 뭐가 써야 되겠어? 명사가 와야 되겠고 어도 있는 걸로 봐서도 여기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명사 어디 있다? 이거 있지? 자, 이건 동명사지. 이건 명사지. 자, 그래서 얘는 서면으로 된 뭐를 받았다? 이전의 매니저로부터. 이전 회사 다녔어. 자, 그리고 내가 A 회사 다녔는데 여기를 그만두고 B 회사로 가야 돼. 그럼 B 회사에서 네가 사장이야. 뭘 가져오라고 할것 같아? B 회사에서는 이 직원한테. 어? 돈 가져. 너무 현실적이고. 돈 말고. 저이 직원을 뽑아서, 이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뭐야? 어? 이 직원을 다른 회사에서 다니던 이 사람을, 근무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채용하면은 월급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월급, 연봉 이래서 5천을 준다. 그러면은 얘는 생산성이 얼마야 돼? 5억을 만들어야 돼. 자기가 받는 월급에 10배는 벌어줘야지 그 월급, 연봉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다?
A 회사로부터 뭐가 좋으시오 하겠소? 생활기록. 회사에 생활기록부가 어딨냐 이씨. 견적서?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해. 추천서. 자, 그럼 네가 A 회사에 다녔는데 막 여기서 싸움하고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가려고 그래. 추천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 주긴 줬는데. 추천서 주겠지? 네. 당신 회사도 불 다 태우고 싶고 완전 회사가 풍지박산 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세요. 이렇게 추천서 써주겠지. 그지? 자, 추천서 써주겠어? 안 주겠어? 안 써. 그래서 추천서를 받는 거야.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취직하거나 그럴 적에 그 학교장 추천서 이런 게 있어. 한 학교에서 한 명, 두 명밖에 안 써줘. 그거 받으면 어때? 좋지? 그냥 막 채용되고 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되게 유리한 거야. 자, 그런 추천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천 이런 거를 referral 이렇게 말해. referral.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reference 이런 말을 써도 되겠네. reference나 referral 하면은 뭐다? 추천, 소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언급이란 뜻도 있어. 거기 단어 준 거 있을 거야. 찾아가. 아니 일단 이거 적어놔. 이따가 옮겨줬고. 자, referral은 추천, 소개 이 말이야. referral, 추천, 소개. 추천 또는 소개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reference는 추천, 소개 말고 언급 이란 뜻도 있어. 일단은 책에다 적어놓으라고. 그 영어 그 써놨어. 단어에도 써놨는데 못 찾으면 이따가 옮겨줬고. 추천 언급, 이건 추천 언급 소개. 아니, 근데 뭐래. 이건 추천 소개. 추천 소개. 얘는 추천 소개 언급.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전 회사의 그 매니저로부터 서면 추천을 받았다. 추천장을 받았다니까 답은 이거야. 이거는 언급하기 이런 뜻이야. 언급하기. 이게 뭐 언급하다 이런 뜻이고. 이건 제약이란 뜻이야. pharmaceuticals 하면은 약국 또는 제약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제약회사는 포스트라는 것은 어떤 글을 올리다 이 말이야. 글을 게재했다, 올린다. 자, 거기도 써놨지만 latest는 최신 이런 뜻이야. 그리고 last가 있어. 이거는 마지막 이런 뜻이야. 그래서 최신 일자리를 올렸다 이렇게 되겠지. 일자리 아까 외웠네? job openings. 이게 일자리야. 일자리를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못 적었어? 네. 뭘 못 적었어? 해석하는 거. 적어야 되는 거. 그거는 다시 뭐. 이 제약회사는 올렸다, 게재했다. 최신 일자리를 회사 웹사이트에. 이렇게. 그 다음에 거? 자, 3월이지? 누가 글을 썼어? 레베카 휴머. 자, 레베카가 쓴 거지? 그 사람은 resources, human resources, 인사부 이 말이야. 인사부는 뭐 하는데요? 인력. 인사하는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인사부는, 그지?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끝발이 있는 데인가? 아니. 끝발이 있지. 왜냐면 예를 들면은 과장에서 승진하면 뭐가 되냐? 차장. 뭐 차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잖아. 네. 대리는? 과장 되지. 이럴 때 인사부에서 추천해 주는 거야. 누구를 올리자. 그럼 얘네들이 끝발이 있겠어? 끝발이 있네. 그러면 되는 거야. 봐달라고. 자, 그래서 인사부에서 이렇게 썼어. 그리고 얘가 썼나? 아니. 누가 썼어? 얘가 쓴 거지? 자,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밑 편지 글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글을 쓰는 거야. 여기는 받는 사람, 여기는 보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인사부에 얘한테 썼어. 자, 왜 썼나 보자. 나는 매우 관심이 있는 이 말이야. 관심이 있다. 이 회사에, 주식회사, 이 회사에 일하는 거. 뭘로? 판매? 대표지만 뭐라고 그랬어? Sales Representative는? 판매원, 판매사원으로. 그래서 find, 발견해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enclose는 첨부한, 동봉한 이 말이야. 이거 resume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점 두 개가 붙어. 이력서야. 첨부된 내 이력서를. 그리고 cover letter는 표지, 표지를. 이력서 이렇게 쓸 적에 이력서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표지 이렇게 쓰지? 뭐뭐뭐 회사 귀중, 본인은 귀사의 뭐 무슨 뭐 설비팀 과장으로 과장의 직에 지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지? 나 안 뽑으면은 불질러 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꼭 부르겠지? 와, 어떤 놈이 이제 화끈하잖아. 불질른다니까 얼마나 화끈하겠어. 그지?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불을 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회사야. 불질른, 그렇게, 되는 거야. 자, cover letter가 이렇게 표지. ing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이지. 나의 뭐를 설명하는? 나의 하니까 이 명사 오겠지? 나의 품질. 나의 자격을. 자격이란 단어 어딨어? qualifications. 그지? 내 자격을 설명하는. 자, 이렇게 찾아주세요. according to는 뭐에 따르면요? job posting, job opening, 일자리. job posting은 post가 뭐라고 했어? 글을 올리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올려진 거지? 그러니까 뭐, 일자리 게시글, 게시 일자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일자리 게시글에 따르면, 누구는 이래야 되니까 주어네? 반드시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최소 뭐? 이거를. 아까 배웠잖아. reference, 뭐라고 그랬어? 추천 언급. 그렇지. 추천 언급, 소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소개, 추천인, 두 명을 최소한 이름을 첨부해야 된다. 아, 송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구직 신청자는? 신청자를 뭐라고 그래? applicant라고 그래. applicant. 이것도 다 지워놔? 참가자 아니야. 이건 신청자. apply가 뭐야? 어디에 신청하다 이런 뜻이야. apply to를 쓰면 어디에 적용하다? apply for를 쓰면 어디에 신청하다. 그래서 application은 우리 app이라는 말 있지? 그래서 application은 신청, 적용 이런 뜻이 있어. 두 가지 뜻. 신청, 적용. 그래서 앱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응용이라는 뜻도 있지. 뭐 응용 이런 뜻이 있어. 신청, 적용, 응용 이런 뜻이야. applicant는 신청자 이런 뜻이야. 얘기가 안 나왔네. 그 다음에 appliance라는 말이 내가 프린트에 적어놨을 거야. 이거는 기계, 기기 이런 뜻이야. 가전기기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include는 포함하다지. 나는 이것들을 포함했습니다. 자, 이쯤 됐을 적에 맨 밑에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구직 신청자가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표지에. 그리고 이거는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이 인사 담당자로부터 hear from you, 듣고 싶습니다. 제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도록 해. 읽는 것만 한번 해줄게. release, launch, feature, superior, sufficient, strategy, storage, inventory, load, ship, distribution, order, supplier, purchase,
transaction, pending, 좀 어렵지? 어떤 게 이렇게 보류 중인, 임박한, 뭐 미결의 이런 등등의 뜻이 있어. complimentary, 칭찬, 무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 competitive, 경쟁적인 가격 할 적에 이제 경쟁적인. 자, 이제 요 네 개 하고, 그 네 개 하고, 하고 마무리하죠. You can check.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atus는 지위나 상태를 말하는 거야. 당신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문, 온라인의 주문 상태를 이 말이야. 무슨 상태겠어? pending. pending 뜻이 뭐였지? 옆에 봐. 못 외웠잖아. 그렇지. 현재 보류 중인 뭐 미결의 또는 진행 중인 이런 주문을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새로운 이 말이야. 브랜드는 최신 새로운 라인, 화장품 라인을 다음 달에 출시할 거다 이렇게 되지. 출시. 얘가 출시하다. 이거는 유치하다 뭐 이런 뜻이야. 수백 명의 고객들이 최신 카메라 모델을 오늘 아침에 구매했다게 되겠지. 이게 구매하다 했다지. 얘는 출시하다, 출시했다고. Warehouse, 창고에는 더 이상 무슨 공간이 없을까? 충분한 공간이 없다. 이건 무료 칭찬이지. 충분한 공간이 없다. 이 스토어는 가게 되지만 저장하다 돼. 모든 물건을 저장할 만한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얘는 소개했다, 도입했다, 소개하다, 도입하다. 랩탑, 노트북이야. 랩탑 컴퓨터의 뭐를 도입했다, 소개했다. 뭐를 포함했었는데, built-in은 내재된, 장착된 이런 뜻이야. 웹캠 장착된 걸 포함해서 이 컴퓨터의 뭐 성능을, 특징을 소개했다. 특징, 성능 어딨어? features, 이게 특징이야, 특징. Some of the furniture, 가구의 몇 개가 일부가 파손, 이게 damage, 피해를 주다지. 피해를 받았다, 파손되었다. 뭐 했을 때 말이지. 그 가구가 moving van, 이동하는 밴 차량에 실어졌을 때, load 됐을 때. 이게 이제 뭐라고, 탑재하다, 싫다 이 말이야. Our exercise machines, 우리의 운동 기계는 뭐 될 수 있다? 직접 어떤 위치로도 배달될 수 있다지. 배달 배송 ship이야. Within the Bridgetown City Limits니까 이 도시의 경계선 안에만 있다면, 즉 도시 안에서만, 한계 경계에서만 그렇다. 이 회사는 attract는 손님을 유치하다, 끌다면지. 고객을 유치한다, 끈다. buy ing는 뭐 하면서요? 제공하면서지. 무슨 요율, 요금 요율을 제공하겠어? 싼 요율, 경쟁적인 요율이지. 어딨다? 요거. 요게 경쟁적인 요율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돼. 자, 요까지고. 자, 해석은 이제 다 써오는 거고. 답지는 지금 작성하면 되고. 단어 80% 하고 가면 돼.